가을도 좀 여름만큼 뜨겁게 보내고 싶은데 그런 방법 있죠? 네. 오늘 좀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말인데 준비를 했습니다. 고현준 나오이 좋아할 만한 센티한 가을은 가라. 풍부자를 위한 가라. 뜨거웠던 여름을 이어갈 흥폭발 가을 축제입니다. 가을 축제. 9월 28일부터 이번 주말인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백제문화제입니다. 백제. 좀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오재철 작가님이 흥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바로 백제의 아들 오재철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경복궁 가서 아니, 아니었어요? 제가 왜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고구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네. 이 백제문화제가 이 공주의 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제문화제를 40년간 보고 자랐죠. 제 안에 흥이 그냥 탑재된 거죠. 본투비 흥. 네. 본투비 흥. 본투비 흥. 어릴 때부터 이 백제문화제 퍼레이드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 나도 크면은 왕자 왕비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맡았던 역할은 병사 3. 병사 3? 아 병사 3? 옛날 의상을 그쵸? 입어볼 수 있게끔 코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 문화 의상 입고 사진 찍어 올리면 그야말로 이제 좋아요가 그냥 빵빵빵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핵 인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공주 동산성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 금강에 띄워진 유등을 보는 이제 달놀이를 할 수 있고요.